요즘 이제 요즘 컴퓨터 작업하면서 쓰는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뭐그 이제 오피스 제품들 있죠. 흔히 뭐 워드라든지 뭐 스프레드시트라든지 뭐 그런 그또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MS에서 만든 거, 마이크로소프트 MS 오피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한컴 오피스가 있죠. 한컴에서 만든 거.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렇게 썼는데, 예전에는 그게 제품 키가 있으면 그 무제한으로 그 PC 개수들을 다깔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분명 교육기관용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기관용이 원래 비싸요. 왜냐면 교육기관용은 한 기관에서 컴퓨터 그 PC 대수 그 대수에 무제한으로 깔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용도 그 기업에 한해서는 무제한으로 깔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요즘 그 오피스가요, 그 이제 요즘은 이제 버전에 따라서요, 버전이 거의 이제 자주자주 나오잖아요. 버전이 새로운 버전이 자주자주 나오니까 그 요즘은 그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요즘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제품을 구매해서, 근데 요즘에 제품이 CD로 안 나와요. USB가 나오는 경우이고, 아니면 그 제품 키만, 그 카드, 그 신용카드 크기처럼 거기다 제품 키만 적혀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 사는데, 그건 이제 몇만 원 해요. 근데 그 제일 싸게 그한뭐 6만 얼마에서 8만 얼마 정도가 돼요. 한컴 오피스가 6만 얼마 나가고, 그 MS 오피스가 혼자 쓰는 게 아마 그 8만 얼마인가 뭐그 정도 나갈 거예요. 10만 원 정도 안 돼요. 근데 그거 쓰면요, 단점이 있어요. PC 한 대밖에 못 깔아요. 근데 요즘 누가 PC 한대 쓰나요?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집에서는 데스크탑 쓰고, 그 집에서는 데스크탑 쓰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노트북 쓰잖아요. 그리고 노트북은 그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막 IT 뭐 IT 리뷰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정말 전문가들은요, 노트북도 용도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그 멀리 가서 웹그막먼 곳에 가서 뭐 웹서핑용이거나 아니면 그 약간 뭐 컨퍼런스 이런 데 가서 노트북 켜놓고 뭐, 응? 뭐 보면서 해야 될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노트북은 좀 가벼운 거고, 아니면 이제 그 동영상 편집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 아예 그 게이밍 노트북을 사가지고 엄청 조금 무겁잖아요. 그런 거 노트북 두 개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혼자서 한 대에다 놓고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있고, 뭐냐, 아싸리 그 방법이 있어요. PC에다 깔고 쓰는 게 있고, 아니면 그 MS 오피스나 그 한컴 서버에서 그 온라인 내피스로 쓰는 게 있어요. 한컴은 내피스고, 그 오피스는 MS 오피스는 오피스 온라인 있거든요. PC에 까든 거 오피스 365고 기능은 같아요. 기능은 같은데 이제 온라인으로 쓰는 거는 그 디바이스 제한이 없어요. 디바이스 제한이 없고, 그 오피스 온라인은 공짜고, 그리고 한컴 네피스는 유료예요. 그래서 한컴 네피스는 유료인데,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한컴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싶기도 해요. 요즘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요즘은 그 MS 오피스에서도 그 한컴 아마 확장자가 제가 알기로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한컴 확장자 이런 거다 호환이 돼요. 요즘은 그 다른 소프트웨어 그런 것도 다 호환이 그 시키거든요. 다만 이제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다는 거야.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쓰면요, 조금 위험한 점이 있죠. 클라우드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클라우드하고 공유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공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안이 조금 약간 떨어지는 거지. 그럼 보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빠도 오피스 온라인으로 쓰는 걸 그렇게 탐탁진 않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아빠가 지금 오피스 365 필요해가지고, 새 버전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품 키를 받아가지고, 나도 이제 데스크탑에 하나는 깔았는데, 나도 이제 데스크탑에 하나 깔았어요. 키 하나 받아가지고, 할당 하나, 한대 할당 받아서 깔았는데, 그러니까 디바이스 개수가 제한이 있잖아요. 조금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 모르겠어요. 오히려, 정말 다른 사람하고 공유 안 하고, 내 걸로만 공유할 거다. 그래서 내거 파일에 암호를 걸어놓고 쓴다. 그러는 사람들은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그 디바이스를 거의 그냥 무제한으로 쓰는 거지. 하여간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거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데, 약간 꺼림칙할 것 같아. 약간 그런 자기 거를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대신에 근데 그런 장점이 있어요. 원드라이브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웹하드거든요. 그 웹하드를 쓰면 그 폴더를 공유를 시켜요. 자기가 쓰는 디바이스들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파일들을 계속 공유시키면서 쓸수 있는 거야. 사실 그런 점에서는 좀 좋기는 한데, 좀 꺼림칙하죠. 아무래도 누군가한테 들킬 것 같은 거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이제 아빠가 내 데스크탑 PC로 뭐한 대는 써라 해서 할한그 아마 다섯 자리 중에 한 자리를 나한테 할당을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써보기는 하겠는데, 모르겠어요. 노트북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내 온라인 원드라이브에다 저장시켜 놓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써야죠. 온라인으로 업로드 시켜 놓고 노트북에서 쓸 일이 있을 땐 그렇게 써야죠. 근데 글쎄요. 앞으로 그런 바뀌는 방식으로 쓰게 되면 좀 약간 그럴 것 같아. 요즘 소프트웨어들. 근데 사실 그렇게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 제품 키 하나만 갖고 있어도 쭉 그렇게 깔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막그 복사해서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게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그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라고 권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실 좀그 5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면 괜찮아. 그런 것까지 써도. 근데 이제 좀더 써야 되는 거는 그거죠. 좀더 필요한 거는 이제 더 규모가 커지면 이제 기업용 써야죠. 그럴 때는 이제 법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기업용 써야 되는 거예요. 법인은 기업용 써야 돼요. 그렇고, 좀, 뭐, 그래요. 약간,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가는 거. 아니, 분명. 근데 차라리, 자기의 계정 하나로 디바이스가 무제한이면, 그 방법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요즘은 윈도우즈 할때다 자기 그 계정으로 로그인 하잖아요. 요즘은 윈도우즈 계정이 다 로그인이 되니까,
그런 자기 계정으로 갖고 있으면 그런 자기 디바이스는 좀 무제한으로 쓸수 있게끔 그렇게 써주면 어떨까 싶어요. 좀 그냥 제 그냥 생각을 얘기해 본 거예요.